상장사들의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을 볼 때 수익성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이익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증시 상황도 녹록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어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 결과를 발표했죠. 네, 거래소가 1분기 코스피 상장사 608개사의 실적을 집계해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660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8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25%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14% 증가해 50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두 번째 좋은 실적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물류난, 중국의 봉쇄 조치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41조 6,910억 원으로 14%가량 감소한 건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26%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네이버가 15조 원의 비경상적 이익을 올린 데 따른 역기저 효과가 반영됐지만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네, 여기에 2분기 실적 전망도 어둡다고요? 네, 2분기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1분기가 실적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당분간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물류비든 여러 가지 원재료 비용의 상승이 하나가 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의 둔화와 이제 비용의 상승에 따른 어떤 마진 압박은 단기간 해소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는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좀 정체의 국면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속되는 물가 상승, 소비지표 둔화, 중국의 도시 봉쇄 등은 올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둔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상장사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적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하락 장세가 길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실제 이창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순이익 감소는 영업이익과 매출 감소로 이어져 실적 사이클상 침체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우리 시장의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 하락은 증시의 반등 여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락장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익이 뒷받침되는 업종,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